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물 드로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린 남자 아이가 이제 막 입을 벌리고 있죠. 예. 자, 이 얼굴을 어떻게 묘사를 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개념보다도 오늘 그 수업의 핵심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형태를 잡고 내가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초보자나 이제 학생들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 조심스럽게 이제 너무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형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잘 그리려다가 어느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비교하거나 놓치는 데 있어서 형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뭐 하나의 지금 사진을 고르긴 했지만,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는, 이렇게 연필이 종이에서, 제가 이제 동영상 제목에 이제 가로에 연필이 종이에서 스케이트를 타듯이, 자, 연필이 종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스케이트 날이 얼음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붙어 있는 상태 내에서 쭉 미끄러지듯이, 스케치, 연필도 종이 위에서 이렇게 그냥 쭉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연필 무게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게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좀 틀려도 그러니까 스케치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프린트기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를 자세히 지금 보면은, 연필 이렇게 하겠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흐리게 보일 듯말 듯한 선들은 사실 잘못돼도 이건 지우지 않아도 되는 선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흐리게 내가 스케치를 이렇게 연필이 종이 붙인 상태 내에서 계속 움직여 주는 거예요. 약간 비비면서, 그리고 스케치 이렇게 연필 무게로만 스케치 타듯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위치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스케치의 선들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지우지 않아도 돼요. 이게 나중에 톤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뼈가 살이 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지금 핵심. 내가 스케치를 할때 연필이 종이에 붙어서 스케치를 타듯이 우리가 그 스케치가 해 나간다라는 그 핵심.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수업에서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형태를 잡고 이걸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걸 핵심으로 이거를 스케치를 해나가야 하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보면, 우리가 머리가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어떤 정도, 처음에 그전 시간에도 말을 했듯이, 우리가 그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하고 크기. 자, 위치하고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란 머리가 있고, 대충 이 기울기로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턱이 있고,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죠? 이 정도 크기로 그리고 여기서 목이 나오고 대충, 그럼 이 정도 크기로 그리면 되겠구나라는 어떠한 실루엣, 약간 흐릿한 대충 크기를 잡아보는 거죠. 아, 그리고 괜찮겠구나라고 대충 크기와 위치를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스케치를 해나가는 거죠. 스케치를 직선을 쓸 수도 있고 연필이 종이에서 스케치 타듯이 약간 곡선을 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한번 연필이 지금 이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어떤 걸 보냐면 제가 연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연필이 어떻게 움직이고 약간의 힘 조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초점해서 좀 보시고, 연필은 또 어떻게 잡는지. 자, 연필은 보통 이렇게 검지하고 엄지 위주로 이렇게 땅콩 잡듯이 잡은 다음에 이렇게 손을 살짝 감싸요. 그래서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끼손가락을 살짝 보통 띄어요. 보통 띄고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힘이 들어간다 싶으면은 요 손가락도 하나 살짝 띄는 거죠. 띄고 연필을 종이에 붙여서 약간 비비듯이 하면서 스케치를 한번 보는 걸로. 그리고 웬만하면 손을 안 댈게요. 제가 아예 안 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안 댈게요. 그래서
지우개도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 지우개를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필은 종이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연필이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은 그렇고요.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은 안 보이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면, 이런 거, 이 사이의 간격, 이 기울기, 이 사이의 간격, 그죠? 이 기울기, 이 간격, 요 길이와 요 길이, 그죠? 뭐, 요 수평으로 했을 때, 이 코 있는데 약간 귀가 올라갔구나. 수직으로 했을 때 어디쯤 닿는지. 수직, 수평 비교. 그리고 길이, 간격, 기울기 비교. 이것들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비교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완성할 때까지 그거는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비교가 되는 거를 착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뭐, 제가 뭐 형태를 지금 따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형태나 위치를 잡을 때, 똑같이 그리는 거는 점점점 똑같게 비교를 하면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치나, 위치들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위치들을 잡을 때는 정확한 위치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연필을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냥 자유롭게 한번 해볼게요. 자, 사진 옆에, 잠시만요. 그러면 사진이, 헐. 자, 사진이, 잠깐만요. 이 아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대각선에서 찍기 때문에 약간 기울기가 제가 보는 거하고는 좀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한번 보세요. 그냥 뭐 크게 뭐 설명 없이 한번 제가 계속 움직여 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깐만요. 화면. 제가 이거의 수업의 핵심은 연필이 도대체 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죠. 곡선도 쓸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보일 듯말 듯한 어떠한, 그냥 막 연필이 종이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죠. 연필이 종이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위치도 보는 거고, 이제 확실치가 않으니까. 좀 자유롭게, 막 너무 직선으로 막 경직되게 쓰지 마시고, 자, 우리가 어제 저걸 북어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색감을 보는 것도 그렇고, 기울기도 보고, 기울기 보는 동시에, 뭐 이런 사이의 간격도 좀 보고. 자, 흐릿흐릿하게, 그렇지. 굉장히 흐릿한 어떠한 느낌의 톤들이 많긴 한데, 자유롭게. 연필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런 톤들은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막 그림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제가 제 채팅글을 잘못볼 때가 있는데, 가끔 혹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연필의 이런 선들은 안 지워도 되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한번 자신 있게 움직여 주세요. 이게 자신 있게 움직이라는 게 진하게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연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굳이 내가 지우개를 굳이 안 돼도 되니까. 예. 자, 머리카락도 좀 크게 좀 클로즈업 해드릴게요. 좀 이렇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막 낙서하듯이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낙서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냥 한번 좀 재밌게 이렇게 연필을 움직여 주는 거죠. 이렇게 심심풀이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눕혀서도 금방 지워지는 연필이 종이 위에서 스케치 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랑 자, 요게 너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머리카락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 이 방향으로 진하게 되면은 좀 말이 안 되겠죠. 자, 연필 머릿결 방향으로 연필질을 좀 써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주 흐릿하게 아직은 이게 정확한 게 아니니까 또 이런데도 위치를 잡는 거죠. 계속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확실해질 때까지는 굉장히 진한 선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연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비벼지는 어떠한 이런 톤들은 금방 지워져요. 지우개로 위치도 잡고 코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도 잡고 그런다고 해서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한 데는 좀 정확하게 보려고 차분하게도 연필질을 해주시고, 예, 무조건 이게 막 힘 빼서 막 편하게 연필질 한다고 해가지고 정확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막 그냥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보려고 신중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아직 없으니까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고요. 연필이 좀 움직이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연필이 종이에 붙어 있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편해요. 네. 뭐 이렇게 뭐 틀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일단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마음껏 놀아 그런데 여기에서 쿵쿵 뛰면 안 돼. 뭐 이런 제약을 주면, 마음껏 노는데 어떻게 쿵쿵 뛰지 말라고 그러고 막 제대로 못 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마음껏 놀아. 쿵쿵 뛰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부담감을 절해두면 막 내가 편하게 이렇게 놀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틀려도 돼요. 왜? 흐리니까. 지우지 않아도 되는 제가 선을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연필이 종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사실 이런 인물들이 정물들보다도 좀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왜냐 깊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런 스케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정물 책을 내기 위해서 이제 기본 개념은 어차피 정물이든 인물이든 상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정물 위주로 좀 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정물들 위주로 좀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죠? 이제 좀 인물들 위주로 좀 저도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 정물은 좀 많이 있으니까. 간간이 이제 같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넣을 텐데. 자, 지금은 이거는 뭐냐면 제가 형태를 잡는 거예요. 형태를 잡고 있는 거죠. 형태를 잡는 어떠한, 이렇게 위치 선적을 보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우유를 엎었어요. 엎었으면 이제 우유를 바닥에 엎었는데 그걸 닦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유를 엎었으면 좀 짜증도 나지만은 우리가 우유를 바닥에 있는 걸 닦으면서 오히려 방이 더 깨끗해지는 효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단은 틀린 것들이 눈에 보여야,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더, 수정을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저질러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진행이 너무 안 되죠, 그죠?
아, 네, 안녕하세요. 실시간이 하도 제가 늦게 하니까,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가지고 조금 일찍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시간에 굉장히 이제 또 편히 쉬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녹화도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머리도, 한 머리 크기도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 이살 간격, 여기. 머리 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얘가 굉장히 머리통이 이쁜 아이네요. 짱구, 그죠? 짱구예요, 짱구. 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짱구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머리통이 이렇게 뭐, 이쁘진 않아요. 어렸을 때는 다 이뻤죠, 뭐. 자, 여기서도 이제 보는 거예요. 길이 간격. 그러면서 보는 거죠. 눕혀서. 눕힌 톤들은 어때요? 금방 지워질 수 있죠? 우리가 스케치를 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물뿐만 아니라 정물에도 다 적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선들을 경직적으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필의 힘 조절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연필 잡는 법, 뭐 이런 것들 좀 설명드렸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수험,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좀 대충 어떤 게 느껴지냐면, 아, 강의를 대충 봤구나. 이걸 넘겨서 보는 게, 왜냐면 제가 한 시간 정도 대략,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강의가 되니까 이건 이제 진득하니 보기가 힘드신 거죠. 귀찮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강의를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핵심을. 알것 같은데, 이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이게 막 질문하는 거 보면, 아, 저기, 그때 저 강의 안에 있는데, 저걸 질문하시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강의를 보실 때, 좀 이렇게 쭉 정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쓸데없는 말도 있긴 하겠지만, 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쭉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제가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걸 한번 쭉 훑는다고 해가지고 100% 완벽하진 않죠. 제가 일단 저질르는 거예요.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조금 틀린 것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맞춰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제가 막 연필질을 비비면서 막 쓰죠? 왜냐하면 연필이 종이에서 스케치 타듯이 이런 식으로 보일 때마다 스케치 타는 건 지우지 않아도 되는 톤이기 때문에 전 너무 자유로워요. 틀려도 돼.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근데 진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막 선도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잠깐만요. 한 번에. 약간 대각선으로 찍는 거라 조금은 기울기가 틀려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세요. 아이고, 제가 찍고 올리고 뭐다 해야 돼, 다 해야 돼서 조금. 자, 연필 사용하는 거. 연필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화면으로 안 보이죠? 저는 이 사이에 간격, 기울기, 길이,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보면서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예.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서도 색감의 느낌,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톤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얼굴날 턱선 뭐 이런 게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어디가 어색한지. 예. 그리고 솔직히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완전히 똑같이 사진처럼 그리는 것들은요, 100% 형태를 따서 그린 거예요. 흐리 거의 안 보이더라도 형태를 다 따놓고 하는 거. 저도 제가 연예인 그리는 거 있죠. 똑같이 그리는 거. 그 형태 다 떠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태를 정확히 따놓지 않으면 그렇게 똑같이 그릴 수 사람이 못 그려요. 그거는. 왜냐하면 형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제일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똑같지 않다 비슷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대입이나 이렇게 뭐 인체 소묘, 인체 이렇게 수치화 이런 것들은요. 똑같게 그린다기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동세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거예요. 완전 사진처럼 똑같게 그리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약간씩 형태를 이렇게 잡아가려면, 이제 흰색 옷이네요, 여기가. 흰색 옷이고,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살색이 있어요. 그죠? 예, 사진이 굉장히 밝게 나온, 흑백 대비가 굉장히 큰데, 그 사진의 느낌을 좀 충실하게 조금 하면서 갈게요.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조금 정교한 데는, 연필을 좀, 속도를 좀 줄일 필요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필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속도가 비슷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금 이 아이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그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연필질을 사용을 했는가, 어떻게 힘을 주고, 연필이 종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연필이 종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스케이트 타듯이 그 느낌을 좀 감을 잡아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핵심을 좀 아셔야 톤 방향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머리카락은 어때요? 이 방향으로 느껴지죠. 근데 느껴지는 톤 방향이 없으면 그건 여러 방향으로 겹치시면 되고요. 느껴진다고요. 웬만하면 다 느껴져요. 얘도 이 방향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방향으로 하시고 겹쳐주시고 이러면 돼요. 그 톤의 방향은. 방향을 보면 느껴지는 방향이에요. 느껴지지 않으면 굳이 뭐, 다른 뭐, 이렇게 좀 다양한 방향으로 겹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옷이 하얘니까 여기서는 조금 배경을 조금 어둡게 할까요? 배경을 살짝 여기 뭐야 흰색 그 난방 옷보다는 조금만 어둡게. 대신 이런 데가 더 배경보다는 어두워야 돼. 턱이나 목이나 이런 데가. 여기는 그냥 대충 실루엣만. 자, 흐리게 잡았죠? 예, 흐리게 좀 이렇게 형태가 잡혔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실루엣을 잡은 거고요. 연필들이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비비를 찌기도 하기도 하고, 약간 곡선도 쓰기도 하고, 그죠? 예. 자, 이렇게 대충 잡았어요. 물론 지금 사진에서 약간 이렇게 대각선을 찍어서 이게 조금 더 좁아 보이긴 하거든요. 화면상으로는. 근데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세요. 완전 흑백 대비가 되게 심하죠? 자, 흑백 대비가 되게 심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거의 블랙 색깔들 위주로만 칠하면 느낌 나와요. 자, 연필은, 손가락을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거의 두 개 떼고 이렇게 보통 하고요. 이렇게 조금 힘줄 땐 붙이고, 새끼손가락은 거의 안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예, 연필 잡는 거 중요하고, 요거 위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요거 위주로 잡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요거 위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식으로 해서, 엄지가 나를 보게끔.
예, 그렇게 해서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충 형태를 잡았죠?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어두운 데부터 중요한 건 이제 눈, 코, 입, 그리고 머리 색깔 뭐 이런 거니까 그 위주들을 한번 조금 더 형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연필 좀 비벼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얼굴을 조금 클로즈업 해볼까요? 저는 뭐 사비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저는 이렇게 사비로만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비로도 할수 있고 사비로도 할수 있고 그런데 그냥 사비가 편해요. 사비가 조금 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밝은 톤보다 어두운 톤까지 할수 있는 건데 어두운 톤도 잘 나오고 충분히 밝은 톤도 느낌 좋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입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쓰다 보면은 조금 더 딱딱한 것들, 딱딱한 심들이 더 힘들어요. 이게 밝은 톤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힘 조절만 하면 손가락 이두 개만 띄고 이두 개를 띄고요. 요거 위주로 잡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절대 힘이 잘안 들어가요. 이게 연필 잡는 부분들이 좀잘안 되셔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힘 조절보다도 연필 잡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연필 잡는 법이 좀, 잘못 이렇게 하셔서 그런데 연필 잡는 법도 중요한데 연필 잡는 법에 대한 거를 제대로 사실 알려주는 학원들이 많지는 않긴 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자, 그 연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 사용법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재료를 잘 쓰려고 하면은 그 재료에 대해서 잘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인데 예. 사실 그런 수업을 받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입시 쪽 위주의 미술 학원들이 많아서 자, 색깔의 모양. 우리가 어제 수업을 했을 때 북어를 그려봤죠? 저는 항상 이거를 우리가 색칠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색깔을 그리고 있는 건가? 어떤 색깔의 모양을 지금 묶여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건가? 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색깔의 모양은 형태잖아요. 근데 형태를 정확히 하는데 빨리 연필질을 할수 있나요? 연필집을 빨리 할수 없죠. 그러니까 좀 그럴 때는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서 색깔의 외곽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외곽. 왜냐하면 외곽의 모양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 색깔로 칠한다라는 개념으로 얼마나 편해요. 한 색깔로만 칠하면 되는데. 그쵸? 한 색깔로만 칠하면 되니까. 그리고 연한 어떤 톤이 있으면 그냥 살짝 비벼요. 그냥 연필을 좀 반복적으로 비벼서 좀 얼버무려도 되고. 아까 형태를 잡은 위치보다는 확실히 형태가 조금씩 틀리네요. 그죠? 1, 2mm씩 틀릴 수 있어요. 물론 더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대략적인 잡은 형태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가는 거죠. 자, 일단은 잘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데 잘안 보면 안 되죠. 그죠? 자, 외곽에 내가 어떤 걸, 얇은 선이든, 넓은 면이든, 색깔의 모양에 지금 집중을 하셔서. 이러한 색깔의 모양들은 잘 봐야겠죠. 이걸 어떻게 빨리 해요? 차분하게 잘 보면서
어떤 색깔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약간 연필 무게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비비는 거죠. 비벼가지고 계속 비슷한 색깔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곽의 색깔의 모양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따면서. 그리고 내가 안에 있는 거는 촘촘하게 칠한다. 예, 색깔의 모양을 촘촘 인식하면서 안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깔 톤은 촘촘하게 칠한다. 예, 선 느낌은 나중에 필요할 때줄수 있어요. 그건 아직 촘촘하게 칠하는 게 익숙하게 되고 나서. 그 보일 듯 말듯한 선도. 그러면 지금 눈앞에 그림자도 외곽을 신경 써야 하죠. 그치, 그러니까 형태의 외곽 쪽이죠. 그쵸? 형태, 뭐, 그 대신 이제 그게 외곽이, 이렇게 선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선처럼 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외곽이 이렇게 가위로 딴 것처럼. 그죠? 예. 자, 비슷한 느낌까지만 할게요. 예, 시간, 뭐, 퀄리티 그리는 거는 시간만 투자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간 투자하면 퀄리티 있게 그리는 거는 뭐, 이제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외곽을 잡더라도 안쪽으로. 안쪽에 있는 막 색감 변화까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색깔이 모양에 묶이는지. 자, 이렇게 색깔의 모양만 묶어도 봐봐요. 느낌이 나오잖아요. 뭐, 제가 여기서 뭐, 엄청난 단계를 낸 것도 아니고,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약간, 이제 눈썹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한올한 올, 그 눈썹의 방향들 있죠?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기본 톤을 살짝 깔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막, 색깔들이 진하진 않으니까. 자,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비벼서 자 연필 돌리기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외곽을 살짝 따면서 안에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그냥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색깔의 모양이 느껴지게끔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는 도화지 이미지와 그리는 대상이 또 비슷한지도 또 이렇게 확인하고. 이걸 경직적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대상의 느낌을 느낀다 그러면 연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하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막 내가 비벼서 막 뿌연뿌연한 느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떠한 색감의 모양이 인지가 돼야 돼요. 예, 색깔의 모양이 인지가 되려고 그러면, 연필의 각도를 잘 활용해서, 좀 많이 반복하면서, 예, 손끝을 좀 이렇게 연필끝을 세워서, 이것도 은근히 또 방향도 중요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자,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배경이 좀 어둡거든요. 이 코보다는. 그러니까 요거 사진을 보고 하니까 이 사진에 좀 충실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배경을 좀 한번, 여기 살짝만. 배경이니까 좀 촘촘하게. 자, 요거 색깔 이상은, 좀 어두워지지 않게.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살짝. 배경을 내가 할 것이냐, 알 것이냐,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또 정하시는 거죠. 물론 이 하다가도 코도 좀 이제 보이는 것처럼 한 번에 진하게 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진행을. 연필이 종이에서 편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미세한 톤까지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필이 손가락을 살짝 두 개 띄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한 색깔로. 좀 여기서 연한. 여기서 이제 지금 진하고 연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연한 톤으로 먼저 칠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어차피 한 색깔로 칠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도 해줘야겠죠, 연필을. 잘, 형태의 외곽을 그릴 때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형태 외곽이 좀 선으로 좀 따 보이지 않게끔. 자, 여기서는 이렇게도 연필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이 방향으로 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약간 입이 아래에 내려가서 좀 벌어지네요. 벌어지고. 여기 입술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연필이 이렇게 직선으로 쓰기도 하고, 촘촘히 서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약간 비비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 목적, 색깔의 외곽의 모양, 모양을 이제 따는 거죠. 모양을 따는 거. 아, 지금 뭐, 눈앞의 그림자든 뭐든 색감이 있으면 그 색감의 모양은요, 그 모양이 외곽이 진하든 연하든 그 모양이 느껴지면 돼요. 예, 색깔의 모양이, 느껴지게끔 내가 이렇게 칠을 한다. 그 외곽을 다듬는 데 있어서 너무 꽉 다듬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외곽의 모양으로 인해서 색감의 모양이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칠했는데 또렷하진 않지만 그 색깔이 느껴져. 그러면 상관없어요. 색깔의 모양이. 예. 지금 뭐 제가 또 뭐 또렷하진 않잖아요. 그죠? 미세한 색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막 진하게 할 수도 없네요. 물론 이런 톤에 대한 그림과 또 약간의 톤의 또 그 색감의 차이가 굉장히 막 또 또렷한 어떠한 또 선명도가 높은 사진에 따라서도 또 조금은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그 대상에 대한 명도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틀려질 수 있는 거라서.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자, 형태를 따고 그린 게 아니라 형태를 보고 그릴 때, 아, 좀 편안하게 그리려면은, 아, 좀 자유롭게 선을 쓰자. 내가 막 써도 되는 톤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 조절이 좀 돼야겠죠. 연필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연필이 힘이 들어가진 않지만, 연필이 종이에 밀착된다는 느낌은 또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신경 쓰시면 돼요. 어둠의 모양을 신경 쓰세요.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둠의 모양, 어둠의 모양. 또 어둠을 또 묶어줘야 된다는 거. 너무 선에 어떠한 선어 그 연필을 사용하는 어떠한 경직된 어떠한 그런 연필질을 하시면 안 되고 좀 자유롭게 지금 이게 좀 좁아 보이죠? 사진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봐서 그래요. 저는 조금 넓어 보이거든요.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대충 그려놓으면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대충. 자, 이제 귀에 대한 어떠한 이런 데 간격을 좀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들은 너무 이제 하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샤프 같은 거를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샤프를 좀 써 쓰면서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색깔이 있는 것들은 좀 빽빽하게 있는 색깔 부분들은 연필로 그 하고 이런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카락은 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선으로 돼 있는 어떤 머리카락 모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데도만 이렇게 연필, 뭐, 머리카락 결들이 있지만, 여기 안에는 그냥 거의 새까매요. 연필, 머리카락 자체가 보이지 않고 그냥 새까만 색깔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색으로 입혀줘야 되는데, 머릿속에 우리 고정관념이, 머리카락은 그냥 흰색, 머리카락은 선이야 라는 개념으로 찍찍찍 거버리니까, 어떤 색깔의 외곽의 모양. 그러니까 색깔의 모양 찾는 게 거의 다예요. 색깔의 모양만 잘 찾으면은, 그림은 사실은 뭐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색칠 공부를 한다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대신에 외곽의 형태를 좀 신경 쓰면서 외곽의 형태를 신경 쓰지만 그 외곽의 형태의 외곽 정리가 선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진 않게끔 선으로 잡아도 되지만 그 나중에 그게 끝내는 색감으로 보이는 느낌으로만 유지되면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예, 재밌죠. 형태와 형태의 경계들을 신경을 쓰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는 기본 색감을 인지해서 그 기본 색감에 맞는 색깔을 일단 한 색깔로 칠한다. 너무 복잡하면 뭐 그런 개념이죠, 그죠? 아, 네, 가은이 가은이 구 그리는 거요. 저희가 원기둥까지 했나요? 가은이 만약에 구 안 했죠. 내일을 할 것 같아요, 내일. 예,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이제 요즘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그 책 쓰는 것 때문에, 책 쓰는 것 때문에, 예, 좀 시간을 좀 그랬죠. 예. 가은이하고 내일 그 하는 거를 올라갈 겁니다. 어차피 뭐 구에 대한 어떠한 강의도 사실 제가 다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또 참고가 되실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색칠하는 거 그 방향으로 색칠하지만 우리가 가깝고 멀고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톤의 느낌을 좀 보면서 느끼면서 외곽, 머리카락에 대한 변화는 외곽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머리카락 같아요. 안에는 꽉 채워도 상관없거든요. 물론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어떠한
거를 보여서 빨리 돌려 보여드리면 뭐더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도움이 안 되니까 연필은 종이에서 항상 붙어 있게끔 연필은 종이에서 붙어 있게끔 연필을 해주시고요. 연필은 종이 밀착되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연필을 좀 반복적으로 비빌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연필에 날을 사용을 잘해야 돼요. 날을. 그러니까 힘 조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똑같은 힘이라도 연필을 좀더 빼축한 날로 이렇게 하게 되면 힘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이긴 하지만 보통 힘 조절보다 더 중요한 게이 연필의 이런 각도 조절이나 날 조절이에요. 그날 조절로 인해서 똑같은 힘을 줬을 때도 종이에는 조금 더 강한 어떠한 그게 되거든요. 힘 조절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톤을 낼 수가 없어요. 힘은 조금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거고, 연필의 길이 조절, 각도 조절, 연필의 날 조절,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하죠. 연필의 힘 조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연필의 힘, 연, 내가 그 연, 힘을 주는 그런 힘을 다양하게 못 준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하게 못 줘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이 날로 좀 조절을 더 하는 거죠. 뭐 신경을 쓸 때는 이런 경계들을, 이렇게 색깔의 경계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색깔 안은 그냥 편안하게 칠해도 돼요. 이런데 경계들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해야 되니까. 이런 데를 좀더 신경을 쓰는 거죠. 이렇게. 형태의 외곽에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니까. 좀 정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런 어두운 색깔은 연필을 좀 눕혀서 조금 더 힘을 주면 종이가 부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톤도 올라가겠죠? 선생님 방송하실 때 바로바로 명암을 따는 것을 비추한다고. 명암을 딴다라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외곽의 모양이 선으로 보이지 않으면 돼요. 따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어두우면 모양을 이렇게 따세요. 이렇게 따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따세요. 그런데 이 안을 칠했을 때 선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따세요. 따긴 하는데 나중에 분명히 어느 센터에서 배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센터에서도 나중에 끝내는 그리시는 거 보면은 외곽에 선이 없죠. 외곽에 선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만화가 돼 버릴 테니까.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하게 따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거를 살짝 내가 잡아줄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색감으로 따면 되죠. 따는 정도의 그런 어떤 어둠의 경계를 따는 정도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진한 색깔은 좀 진하게 딸 수도 있겠죠, 그죠? 어차피 진하게 칠할 거니까. 그런데 연한 것도 굳이 진하게 이렇게 딸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는 거. 그림은 어떤 방식을 외워서 그리는 건 아니고 내가 이 대상을 느끼면 어떻게 그릴지가 사실은 나와요. 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연하면 연하게 칠해야겠구나. 힘을 빼야겠구나. 힘을 뺄 때는 어떻게? 아, 손가락 좀두 개를 띄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죠. 자, 귀는 어떻게 보면은 형태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위치가 귀가 잘 보이는 위치라서 좀 집중을 해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필은 종이에 항상 붙어 있어요. 물론 떨어져서 이렇게 연필을 탁탁 칠 때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아주 진한 색깔이나 어디 뭐 다른 부분들을 할때 그렇고, 대부분은 연필이 종이 붙어서 우리가 스케치 타듯이, 예, 스케이트 타듯이 움직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굉장히 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보면요, 힘을 좀 줘볼게요. 경계는 조금 세우고 좀 안쪽으로 다가서 좀 눕힌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둡게 눕혀가지고 힘을 줘서 눕히기 한 번에 올려서 어둠을 제가 좀 빨리빨리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빨리 올려야 된다, 좀 서서히 쌓아서 올려야 된다. 이거는 뭐 정답은 없고요. 제가 뭐 어떤 느낌을 느끼면서 그리는 어떤 그 사람마다 약간 틀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톤은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연필을 잡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연필을 잘못 잡으면 절대 밝은 톤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밝은 톤을 내려고 애를 쓰는데, 연필을 잘못 잡으면은, 평생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해요. 자, 어둠의 지금 색깔을, 지금 귀에 있는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저는 이 어둠의 모양을 신경 쓰는 거죠. 아, 귀를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 어둠을 모양을 보면서 저 어둠의 모양을 내가 묶어줘야지 어떻게 촘촘하게, 아, 그렇지만은 저런 간격이나 이런 위치들은 좀잘 봐야겠구나. 저런 어둠의 모양이 저기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느껴지게끔 외곽을 집중하는 거죠. 그 안에는 한 가지 색깔을 일단 칠하는 거죠. 한 가지 색깔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단계를 내면 되니까. 네, 처음부터 단계를 내면서 가게 되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물론 어느 부분에선 단계를 내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외곽을 왔다. 저도 외곽을 따는 거예요. 외곽의 모양을 이렇게 따고 안을 칠하는 거죠. 그렇죠. 외곽이 선적으로 확따 보이면, 뭐라 그럴까요? 너무 튀니까, 시각적으로. 그래서, 외곽으로 그렇게.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또 연한 톤이 있죠? 또 이렇게 연하게. 그럼 연한 색깔이 또 모양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저도 외곽을 이렇게 외곽의 모양을 따요. 따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색깔의 모양이 또렷하게 보여지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자, 그 귀는 흰색은 사실 아니니까 아주 연하게 한번 살짝 깔아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림에서는 거의 흰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주 얼굴 전체 다 이렇게 전체 다 색감이 사실은 깔려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일단은 어둡게. 자, 힘을 줄 때는 연필을 눕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힘을 줘도 종이가 상하지가 않으니까 잘 올라가죠. 자, 이거를 제가 완성을 멋지게 해도 좋지만, 완성을 멋지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 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해주고 싶은 거죠. 연필을 사용하는 거. 연필을 어떤 식으로 연필을 사용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잡는지.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진하게 연필을 잡다 보니까 지우개도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좀 자유롭게 보고 싶은데. 그죠? 예, 머리카락이 이 방향이에요. 얘가 이 방향이라 선도 약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데좀 차분하게 해야겠네요. 왜냐면 이 털의 방향에 맞춰서 연필질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로봇가 돼 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한편으로 머리는 털짐승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털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으로 해서 촘촘하게. 털의 방향을 신경 써서 좀 옆을 좀 눕히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계산 눕혀서 기본 톤은 까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방향으로 그 머리의 방향대로
털의 방향대로. 머리 방향이 아니라. 밑색은 좀 눕혀야 돼요. 연필을 처음부터 막 날카롭게 세련된 선 쓰고 싶어서 세우면 안 되시고, 예, 좀 눕혀서. 예를 들어, 눈과 눈 주변을 그린다 치면은, 이거 그리기 편한데 그렇게 깔지 말고, 진한 부분을 밝은 부분을 같이 그리면서, 밝은 부분을 같이 그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둠이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어둠은, 자, 보세요. 지금 거의 이렇게 블랙인 상황에서 이 주변이 이렇게 밝잖아요. 근데 블랙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주변을 같이 밝은 데를 하게 되면 그림이 뿌여지죠. 그림이 뿌여져서요. 거의 아주 밝은 톤 같은 경우는요. 어둠이 거의 완성한 다음에 밝은 톤을 해주시는 게 맞죠. 같이 가면 그림이 어두워요. 문센은 모르겠고, 아, 문화센터? 아, 강사 스타일. 강사 스타일이요? 강사 스타일은, 글쎄요. 강사 스타일이 아니라,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건 저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 연필이라는 재료에 대한 성질은 저는 말씀드린 거고, 연필, 이런 스케치를 할 때는 좀 힘을 빼야 되잖아요. 우리가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스케치,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이런 선들은, 자, 이런 선들은 안 지워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초보자들은, 저도 이제 컴퓨터에서 전혀 몰라요. 컴퓨터를 살려고 하면, 컴퓨터 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 어?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얼만 줄 알아요. 그리고 막 프로그램, 뭐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사이트 뭐 이거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아, 그러는구나, 이러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배울 때 모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사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이 조금 약간 틀린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블랙, 지금 사진으로 봐봐요. 이게 거의 블랙인 상황에서 여기 거의 화이트잖아요. 화이트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블랙이 거의 나온 상태 내에서 얘를 건드려야지. 얘가 어둠이 나오지 않았는데 같이 건드려 버리면 당연히 얘는 거의 흑인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우리가 뭐든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라는 거. 제 스타일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어두워요. 네. 로봇이잖아요. 이게 왜 어두울까? 여기는 왜 더 어둡게 해야 될까? 연필은 왜 이렇게 써야 될까? 도대체, 그렇게, 왜 그럴까? 문제점이 뭘까? 이게 이제 메타인지라 그러죠? 그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그 습득력이 좋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IQ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나는 여기 장사하는데 왜 장사가 안 될까?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거죠. 저도 가르치다 보면은, 도대체 이걸 왜 모를까? 왜 못 알아들을까? 왜 밝은 톤이 왜 안 나오냐? 나는 쉽게 나오는데 왜 학생들은 밝은 톤을 왜 못 낼까? 그 과정을, 그런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워요. 아, 연필을 이렇게 잡아서 얘가 안 나왔구나. 백날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나오죠. 예를 들면은, 자, 검지하고 엄지 여기 있죠? 여기 마디. 이 마디 사이에 이렇게 연필을 걸치거나 이 마디 뒤로 가버리면은, 제 책에도 써놨지만, 이렇게 말려요. 얘가 이 마디에 걸치거나 이렇게 뒤로 가면 이렇게 손가락을 만다고요. 이렇게 말리면, 이게 손가락이 말리잖아요? 그럼 저도 절대 밝은 톤 못 내요. 저도 절대 안 나와. 이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움켜 잡으면 절대 밝은 톤이 안 나와요. 이거는 저도 안 나오는데, 예? 그죠? 20년을 그린 사람도 못 내요. 이렇게 잡고 연필을. 근데 이렇게 잡고 막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 야, 밝게. 근데 얘는 이렇게 잡고 막 하는데, 안 나와. 야, 너는 왜 밝게 하라는데 왜 못 내고 있는 거니? 100날 얘기했고, 100년 얘기해도 안 나요, 걔는. 왜? 연필 잡는 거를 교정을 안 하게 되면 걔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필, 우리가 야구를 할 때도 자세 좀만 바꿔도 타격감이 틀려지고,
구질이 틀려지고 막 이런 데잖아요. 연필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세도 중요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왜 그럴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을 100% 신뢰하는 건 너무 좋지만, 신뢰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항상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서 진해서요? 여기서 진해서 여기서 풀어져요. 아, 네. 아, 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면, 아, 네. 하고 하지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왜요? 근데, 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니면 안 되는 학원이에요. 아, 여기가 어둠은 시점, 내 눈에 가까울수록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은 여기가 좀 진하고, 여기서 돌아가죠? 멀어지니까, 어두운 색깔은 좀 풀어지게 돼 있으니까, 좀 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일로 가게끔, 좀 멀어지면서 좀 풀어지는 게 좋아요. 그죠? 뭐 그러면 이제, 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그런 비유를 했지만, 학생을 차에 태우고, 막 2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몰라도 돼. 그러면 학생이 불안하고, 그 2시간 운전하고 가는 게 너무 길고 그러죠. 근데,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 들리기 위해서, 어디 갈 거야. 시간이 이 정도 걸릴 것 같아. 라고 설명하면, 그 아이가 차를 타면서도 지루할 순 있지만 답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답답한 어떠한 느낌이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해결을 하는 거하고 그림 실력하고는 완전히 막 연관되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지만은 그림을 그릴 때 답답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시간을 투자를 똑같이 했을 때 이유를 아는 학생들이 금방 또 빨리 늘겠죠. 예. 이유를 항상 메타인지를 작동을 해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거.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연필 이렇게 하게 되면 웬만한 연필 톤으로 좀 많이 나와서 참 잘 안 비비게 되는데 비비는 톤도 필요해요. 비비는 톤도. 왜냐하면 비비는 톤은 연필로 내기가 힘드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 진하니까 진한 부분들까지는 한번 좀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제가 진한 색깔을 거의 손 다 대기 전까지는 절대 밝은데 손 안 대요. 왜냐면 밝은데 손 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한 색깔도 나오지 않았는데 굳이 밝은데를 손 댈 필요가 없죠? 그쵸? 그럴 수밖에, 그렇잖아요. 왜 밝은데를 대요? 어두운데도 지금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한도 내에서 제가 이제 강의들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참 넘겨서 봐요. 그러면 그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톤칠하는 법도 있고 제가 톤칠하는 법에 대한 톤칠하는 법 한번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필 잡는 거 톤칠하는 거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거 보시면 사실은 웬만하면 해결되거든요. 예. 제대로 가르치는 어떤 학원에 가게 되면은요, 시범을 보이고 제대로 설명하는 거,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뭐 이래요. 그쵸? 예.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자꾸만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그림을 배우는 데 있어서 왕도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쌓아 올리는 게 아닌 부분 정도에 한 번에 그쵸? 근데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여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기 생블랙이 거의 보이죠? 굳이 이런 거는 이제 눕혀가지고 한 번에 팍 내도 되는 톤이에요. 그런데 색깔이 다양하게 느끼는 거, 다양하게 보이는 거, 풀 색깔, 털실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한 번에 블랙을 낼 수 없잖아요. 블랙이 필요할, 그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섞여 있는 거는요, 많이 겹치면서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가 좀 한 번에 딱 진하게 표현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내가 딱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은 한 번에 진하게 내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흑백 논리로 그냥 톤은 무조건 내가 한 번에 낼 거야. 조금 쌓는 게 좋아. 아니면 한 번에 내는 게 좋아.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빨리 낼 수 있는 톤이 있을 수 있고 한 번에 이렇게 서서히 쌓아서 내는 것이 좋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떠한 정답은, 그러니까 그림은 정답은 뭐라 그럴까요? 정답은 있는데 외울 수 없는 정답이에요. 정답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정답들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절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절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뭐 예식장 옷이 너무 이쁜데 추리닝이 너무 이뻐. 이 옷을 입고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해. 근데 갑자기 장례식장에 그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입시미술에 좀 익숙해져서 그래요. 입시미술은 어떻게 돼요? 3시간 반, 4시간 안에 이걸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색깔을 하는 그거에 익숙해진 학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선생님들이 자라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광고용 그림이나 연구작 그림들 보면요. 팍팍 안 그려요. 서서히 정교하게 그리지. 한 달 내내 그리잖아요. 그죠? 왜요? 그 퀄리티 있는 그림들은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톤이 다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시험용이냐 아니면 얼마큼 잘 그릴 거냐, 어떤 퀄리티를 그릴 거냐에 따라서 내가 좀 더 많이 쌓을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낼 것인지 또 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충 이해 가시죠? 명암은 말 그대로 밝고 어둠이죠. 밝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둠을 표현해야 돼요. 그죠? 어둠이 표현하면 밝음이 드러나는 거지. 밝음을 묘사한다고 밝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눕혀가지고 좀 비비면 톤을 좀 빨리 좀 기본 톤이 깔리거든요. 점점 사실은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까지만 잡아놓는 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강의는 그리고 뭐 제가 조금 더 이걸 완성하는 거를 좀 더 녹화를 한 다음에 뭐 다시 그 조금 빨리 그리는 어떠한 버전으로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예. 사실 핵심은 이걸 완성하는 게 지금 핵심은 아니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형태를 잡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명암을 주고, 연필은 어떻게 잡고, 그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그죠? 네, 이제 인체도 좀 하고, 뭐, 수채화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예. 근데 수채화가 조금 이게 실시간 하기가 좀 힘든 게 이렇게 마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얘가 물론 이제 아르시나 뭐 이런 아트만지나 뭐 이런 아르시 종이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쉽거든요. 예, 굉장히 잘 그려 보이기도 하고 스케치만 좋으면 진짜 누구나 잘 그려 보일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종이는 솔직히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도화지나 캔트지에다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작가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성인 취미분들은 이제
이렇게 아르시나 이런 종이에다가 수채화 전용지에다가 그리긴 하는데, 수채화 전용지에다가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보여지는 용도로 좀 그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캔터지 도화지에다 그리니까, 이런 도화지에다 그리는 거는 제가 좀 강의용으로 좀 그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냥 팍팍팍 이렇게 한 번에 내면 그 느낌이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네.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실 이렇게 강의가 무료 강의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더 이렇게 뭐 이거 이상 더 자세하게 하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제가 책을 내긴 했는데 책값이 조금 비싸긴 하죠. 근데 이제 페이지 수가 550페이지라, 예.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책에 있는 내용이 강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비싸다고 또 생각은 안 하시,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책은 지도 같은 거라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책에 대한 어떠한 그 제목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러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바로 뜨게끔 이렇게 제목에 이렇게 제목하고 페이지 수를 입력을 해놨거든요. 예. 계속 했던 내용들을 계속 질문을 하셔서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그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형태를 좀 다듬은 거예요. 아까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약간 이렇게 봐가지고 얘가 좀 좁아 보여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얘가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띈 사진은 조금 머리가 넓죠. 저 지금 사진하고 비교하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대각선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약간 자, 지금 보면은 아까는 대충 이렇게 막 이러면서 잡은 거는 이제 대충 위치를 잡은 거예요. 대충. 그 다음에 지금은 색깔의 어둠의 모양을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형태를 좀 잡은 거죠. 형태하고 색감 구별만 좀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색감을 좀 진하게 들어가는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고 가는 것까지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색감만 올릴게요. 그리고 귀도 조금만 해보고요. 예. 시간이 좀, 오늘 그래도 강의 좀 늦게 제가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좀 길어져도 그래도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미도움이라는 이름이요. 미술 도움이에요. 되게 거창한 게좀 싫었어요. 그, 아, 뭐, 굉장한 뭐 창의력을 뭐, 좀 이런 의미도 주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미술을 도와주는 정도의 내비게이션 역할? 왜냐하면 그림 자체를 그리는 거는 그 그리는 사람 자체의 그 생각과 그 느낌이 거의 주체가 돼서 그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우리 강사님이 이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렇게 하라 그랬어요. 라고 자꾸만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가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게 이 그림 대상을 느끼면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진행이 잘안 되는 게 사실 보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자기가 하듯이 그죠? 사람이 오면 좀 멈추고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을 하듯이 주변을 내가 비교하고 내가 이 그리는 부분을 비교해서 더 내가 내게 연하게 보이면 더 진하게 올리고 자기가 느끼고 판단하고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 연필을 이렇게 잡는 게 좋고요. 어둠은요. 어둠부터 하는 게 좋고요. 각각 원리는 이렇고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는 어떤 딱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답은 있지만 암기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제가 샤프가 샤프가 있었었는데 이건 눈썹은 좀 샤프를 하려고 그랬는데 샤프가 없네요.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실 때는 그냥 일단은 이 대충 대략적으로 아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서 그리는 사람이 생각해서 한번 잘 이렇게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근데 틀린 생각이라 할지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생각해서 그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도 그 그림 좋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는 사람이 그리는 그 자기 생각을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걸 알면 어때요? 또 고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고 비교하고 스스로 이 정도 어둠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고 예중예고에서 원하는 게 그런 거죠. 도대체 사과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그리지? 암기해서 왜 그리지? 자기가 느끼고 확인하고 똑같이 자기가 느낀 사과를 그리지. 왜 이렇게 생겼나? 왜 다들 사과 모양이 똑같지? 그게 싫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부분에 합격하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거기 그 학교를 합격한 아이들이 모두 다 우수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점 하는 사람들도 항상 중구난방이고 항상 틀려지고 하니까. 자, 일단은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이에요. 연필의 제로는 이렇고 형태를 볼 때, 그런 부분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조금씩 이렇게. 자, 이런 건 진짜 샤프로 하면 좋은데, 지금 삽입만 있어서. 심이 얇아야지 좋은데, 이런 눈썹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털 방향을 잘 보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연한 것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또 비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면봉 같은 것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색깔들이 굉장히 여기 얼굴 자체가 톤이 되게, 그죠? 자,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한 번만 갔다가 끝내도록 할게요. 물론 연필은 이게 콘테나 목탄은 금방 끝나요. 팍 비비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모든 미술의 재료 중에서 연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필을 콘테나 목탄으로 인물 인체 이렇게 시범 보여주는 사람 많아도 연필로 별로 없어요. 제가 있군요. 예, 진짜 없어요. 연필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녹화 방송은 있죠. 녹화 방송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연필 제대로 관찰하는 거와 재료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봐봐요. 내가 색깔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런 모양으로 칠을 하지. 그죠? 근데 그런 색감의 모양을 인지를 못하니까 이상하게 칠을 한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지 했는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뭘 칠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연필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습관적인 연필질. 거기에서는 생각은 잘했지만 재료 사용법을 잘 몰라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재료 사용은 다 아는데 비교가 어떤 진행하는 방향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인물화 같은 경우는 딱 그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 인물화는 그 사람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똑같게 바라는 어떤 것들은요, 굳이 뭐 형태를 따고 그래도 돼요. 선물용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의 어떤 특징을 좀 이렇게 관찰해서 그리거나, 예, 그런 걸 할 때는 굳이 뭐, 그죠? 유튜브에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것들 중에 형태 따지 않고 그리는 것들, 뭐 이게 막 한나라서 하는 것도 형태 따는 거예요. 예. 그것도 형태 따는 거와 똑같고, 그럴 바에 형태 따는 거죠, 굳이 뭐. 그것도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것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인식해서, 그죠?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 번, 또 전체적으로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조금 또 한 번 돌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맞춰주고, 이게 한 번씩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한 번 지나니까 도니까 또 진해졌죠? 점점 진해지고, 그 다음 또 한 번 되면 또 또렷해지겠죠. 그죠? 지금부터 한 번만 더 돌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자, 인물화가 어려운 게, 인물화가 닮아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인물화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소묘가 힘든 거예요. 인물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림은, 인물화, 정물화가 나눠진 게 아니라, 형태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연필 사용하는 법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인 거예요. 저는 제 학생 때 인물화를 배운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차피 똑같거든요.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 그래도 책을 많이 예약을 해주셔서, 제가 바로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글로만 썼으면은 추천을 안 하는데, 그 책하고 유튜버하고 강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 막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설명을 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따로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책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제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 강의로 또 보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싫어하거든요. 글이 많은 책 그 글씨를 많은 글씨가 많은 책들을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강의로 설명이 많은데 그 제가 이때까지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한 권이 넘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막 이런 얘기한 것들을 글로 쓰면 한 권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 요런 데서는 입술 방향이 있으니까, 요렇게 연필질을 요 방향으로 좀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굉장히 천천히 연필질 하는 것도요, 우리 동영상에서 빨리 돌리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막 빨리 그리게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빨리 그리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요 부분만 한 시간을 그리시더라도 괜찮으니까 정확하게 이걸 보면서
그 느낌을 느끼면서 뭔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세요. 점점점 그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연필 사용법,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것들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앞에서 좀 설명한 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보고 관찰하고 비교하고 관찰하고 비교하고 느끼고 이거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턱 그리는 방법, 입술 그리는 방법, 어떻게 뭐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 포즈에 따라서도 완전히 틀릴 텐데. 분위기만 잡아놓고,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사진이. 그죠? 이런 것들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은, 제가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쓸수 있는 어떤 사진 사이트에서 이제 얻은 건데, 저 그림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 시간을 그리시더라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리는지가 일단 우선이 돼야겠죠? 일단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예, 오래 운전을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그죠? 방향을 잘못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운전을 오래 해도 목적지에 못 도착하는 것처럼 많이 그리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림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리는 시간에 비례하지만 왜 이렇게 그려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 10시부터 수업할 때가 있어요. 오전 10시부터 지금 밤 10시까지 수업하고 또 밤에 또 이렇게 또 동영상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그린다고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그리는데 매일마다 거의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학생 때는 진짜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되게 못 그리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다, 아, 이게 나는 원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막, 뭐라 그럴까. 근데 좀 이제 그려지면서, 아, 안 되는 건 없구나. 예, 안 되는 건 없어요. 예, 그냥 계속 그리시면, 뭐, 만 시간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진짜 만 시간 그리면, 예, 누구나 잘 그릴 수, 이거는 진짜 누구나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타고나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잘 보면은, 너무 급하세요. 빨리 잘 그리고 싶은 마음들이 크시니까, 조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안 되면 막 금방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거저 얻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예. 점점점 그리면서 집중도가 향상해야 되고 더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그리려 그러면 제가 막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저도 막 집중하게 되면은 말이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돌고 한번 돌면은 한번 정리하고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예. 귀가 너무 안 그려서. 그리고 뭐 비비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제가 안 챙겼는데 면봉 같은 경우로 이렇게 비벼도 인물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비비지는 않는데 비비는 걸 좋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비비는 톤이 필요하다는 걸 확 인정을 하지만 너무 비벼서 하는 것들은 그림이 좀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조금 인물화에는 좀 비비는 게 좀 효과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만 비비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습관이. 그리고 옛날부터 석고수묘를 했던 분들은 비비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전통적인 어떤 그런 소묘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서 디자인 소묘 같은 거,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사실 사진상으로는 거의 허연 느낌이 많지만 우리가 구조에 따라서 약간 톤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이제 구조에 맞춰서 구조를 생각하면서 또 색감을 또 줄 수도 있고 쪼개야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설명했지만 구조의 관찰, 관찰이 여러 가지죠. 실질적으로 보이는 관찰, 내가 구조를 좀 파악해서 해야 되는 어떠한 관찰, 연출의 관찰,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잘 많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정말 한 올 한 올 그려주는 거예요. 일단 밑색을 깔고 나서. 예. 근데 밑색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리면 아, 진짜 이상해요, 그건. 색깔의 경계 부분들은 이제 모양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경계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머리카락 결을 줘야겠죠. 색깔의 끝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머리카락의 그 방향에 맞춰서 끝을 이렇게 해주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색깔의 모양을 인지한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보이는 데가 있고, 어떻게 또 색깔이 또 꽉 차서 묶여 보이는 데가 있고, 어두운 데에 좀 힘을 줄 때는 연필을 좀 눕혀서. 사진보다는 난 좀 더 톤을 줄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윗머리까지 한번 가야 되니까 여기 위에까지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이라서 좀 집중도 좀 저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좀 그런 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걸 더 퀄리티 있게 그리면 좋지만 제가 막 여기서 막 네다섯 시간을 더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어느 정도 방송을 마무리하면 조금 더 그려서 빨리 좀 그리는 걸로 물론 강의도 올라가고요. 빨리 좀 빨리 그리는 버전도 조금 계속 다시 올려 드릴게요. 연필이 이렇게 처음에 이 강의 핵심은 처음에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요. 아, 우리가 연필을 어떤 식으로 편하게 사용을 할 것인가.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잡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학생들 보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는, 보여드려야겠다. 클로즈업으로. 이제 이런 게 결이 있잖아요. 이 결 방향으로만 또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연필을 좀 약간씩 이렇게 쳐가면서 해도 되겠죠? 그 머리카락의 방향대로 연필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 톤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써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너무 튀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EB나 B 샤프 있죠? 샤프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샤프는 연필을 일정한 굵기가 나오니까, 샤프로 이렇게 보통 해주거든요. 한 EB 샤프? 예. 심이 입인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얇은 것들은 근데 사비는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좀 두꺼워지고 해서 예, 조금 불편하죠. 계속 연필 깎아줘야 되니까 예, 사비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청태부터 지금 모든 거는 다 사비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비로요. 예. 켄트지고요. 예, 무림 켄트지 220g 사절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외국인, 특히 외국인 분들은 머리가 되게 이쁘게 생겼고 머리도 되게 이쁘게 깎은 아이예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거 오늘 처음 그려보는 거라서 이게 어떤 느낌이 나올까 좀 그런 궁금하기도 했는데 계속 뭐 머리카락을 찾아준다 그러면 한두 끝도 없죠, 그죠? 예. 네.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그려야 될게 많이 있어요. 계속 그릴 게 보이긴 하는데. 아이고, 클로즈, 너무 클로즈 했네요. 자, 대충 느낌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물론 좀 그릴 게 많죠? 예, 그릴 게 많은데, 오늘 수업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지?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들어온 형태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잠깐만요. 제가 뒤에서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히 정리하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그리는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자, 이게 아까 대각선이었고 이거 네, 이게 정면이긴 한데 네, 머리가 아까보다는 그죠? 자, 좀 안 닮긴 했네요. 뭐 크게 어색하진 않으니까 자 처음에 이거를 수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물 소묘를 하기 위해서 형태 잡는 법 뭐 여러 가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만 연필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해서 좀 이렇게 지우지 않아도 되는 선들을 통해서 많이 좀 저질러 가지고 조금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스케치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떤 그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입도 그렇고, 뭐 그리다 만큼 많죠. 예, 느낌으로만 살짝 그렸습니다. 자, 재밌는 아이이죠. 예. 자, 오늘 수업은 약간 스케치 개념이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수업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